옛날부터 나는 화장에 관심이 없었다. 멀리서 때리라고 힐러 없다고! 그러다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아, 라섹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뭐지 이 해산물은? 시력은 좋아졌는데 얼굴이... 허튼 소리 하지 마. 안경 벗은 얼굴이 어색해서 미칠 것 같아. 코라도 뚫어야 되나? 생전 안 하던 화장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소멸 직전인 눈의 존재감을 키워보자. 아이라이너로 눈꺼풀 경계를 따라 선을 살려주면. 뭐야, 어디 갔어? 10mm나 그렸는데 다 어디 갔냐고! 라인이 안 보이더라도 섀도우가 있으니까 괜찮아. 짙은 색으로 눈 주위를 칠해주면. 와, 작은 눈이 돋보이는구나.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색조 화장보단 피부 화장을 해봐. 더 자연스러울 거야. 오호! 피부 화장을 하니 피로에 쩔은 티가 가려지네. 확실히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작가야, 너 밤샜어?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미 가려지지 못할 수준의 피로였다. 너 옛날엔 화장하더니 요즘은 왜 안 하냐? 미모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붕이야, 어디 아파? 쌩얼일 때 아프냐고 묻지 마라. 다니 화장대 완성! 시작해볼까? 피부 화장은 빠르게! 하지만 렌즈는 조심스럽게! 아이라인은 신중하게! 블러셔는 행복하게! 야, 붕이야! 나 지우개 좀! 응? 뭐라고? 아니야! 설렐 뻔... 응? 미안! 저... 잠시 후! 자, 수업하자! 미꾸야! 괜찮니? 의도치 않은 조퇴 메이크업! 언니와 함께 목욕탕 가는 중! 이건 목욕탕 밖에서의 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언니. 오늘은 맨날 가던 곳 말고 다른 데로 가볼까? 저번에 갔던 거기 어때? 안 돼! 거기 싫어! 왜? 저긴 커피가 맛이 없어. 오직 목욕탕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목욕탕 커피. 이런 얼음 가득한 차가운 음료를 뜨거운 탕과 사우나 안에서 마시면 크, 최고! 역시 커피는 여기 아주머니가 최고! 다른 목욕탕은 이 맛이 안 나. 아이고, 너무 많이 부었나 봐. 넘치겠다. 어이쿠, 귀하신 커피님께서 흐르실러. 역시 온탕엔 차가운 커피지. 아직 덜 마셨어요. 조심해. 여기 아줌마 열일해서 커피가 비어있다 싶으면 엄청 빨리 회수해버린다고. 물통을 잘 사수해야겠군. 이제 더운데 냉탕 갈까? 좋지만 물통이 약간 걱정되는데. 한 번에 팍 들어가야 덜 고통스러움. 안 돼! 이게 VR이라는 건데 고글 같은 기계에 이걸 끼워서 보면 가상현실이 보여. 오. 하지만 기계가 제법 비쌌다. 물안경 같은 게 왜 이렇게 비싸? 걱정 마라! 그게 뭐든 이 아빠가 만들어주마! 평소 손재주가 좋은 아버지가 VR2를 대신 만들어주기로 했다. 사과, 네가 좀 말려봐. 오, 된다. 이거 그럴싸한데? 저리가! 저리가! 가! 저리 가라고! 진짜 같아! 너무 이상해! 뭐야! 진짜 같아! 뭐지? VR인가 뭔가?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겁나 재미있어 보이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걸 어떻게 켰더라? 이걸 누르고, 됐다! 그리고 이걸 쓰면... 대박! 가상현실! 오, 이 정도야? 오씨... 여기... 널 내키고! 올라가고! 이깟 가짜! 오우씨, 대박인데? 으차, 진짜 같아. 아이씨유. 가자.
이 세상 끝까지. 아버지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냥 진짜 VR 기계를 사기로 했다. 아싸, 왔다. 서가, 애봉이 잔다. 그거 한번 씌워봐. 일단 공룡시대가 배경인 VR을 켜고 헤드폰까지 씌워놓으면 애봉아, 그거 가상현실이야. 진짜가 아니야. 애봉이는 아직 공룡시대에 생존하고 있다.